후보 사퇴 여부를 어느 의원님께서 물었는데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. 이렇게 답을 했어요.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?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. 앞으로 구속될지도 몰라요.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죠? 그건 제 자유예요.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. 예, 의사진행 발언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. 그러니까 한 명씩 하실랍니까? 한 분씩? 예, 제가 의사진행 발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좀 앉아주세요. 예, 앉아주세요. 그냥 제가 진행할게요. 잘 진행하겠습니다. 예. 동양대학교 총장하고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예,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병리학회 취소는 그 교수님의 문제이고요. 저 취소 문제는 저희 아이하고는 딸아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. 통화라 그러면서 제가 총장님 예, 그렇게 죄송합니다.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. 예. 취지는 이미 나왔어요. 예. 총장님께 미주얼 고주얼 합니까? 예. 그 총장님께 죄송합니다 말씀. 확실한 거짓말입니다. 그 판사분하고 일체 그때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. 예. 우리 법원에 대한 소유라고 생각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생년월일 바꾸는 것을 그만하세요. 판사가. 예. 저 총장 여러분 같은 자필을 계속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만하라 한 거야. 아니 너무 안들려. 진행은 제가 합니다. 진행은 제가 해요. 예.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 질의. 코이카에 대해서 질문하셨기에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실 수 없으신지요, 위원장님? 예. 뭐 어느 위원님 정정식 위원님께서 코이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저로서 예. 또 어느 위원님이든 물으면 되니까요. 예. 예,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. 아니 명백하게 코이카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 혼자가 아니라 그 고등학교 전체에서 같이 갔습니다. 같이 갔고 증명서가 명백히 발급되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아예 그 고등학교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물으시면 아닐 것 같습니다. 저는 질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말도 시작 안 했어야지. 질의하세요. 아,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? 발언도 시작 안 했잖아요. 지금 저는 이철희 위원님께 질의하라고 기회를 드렸고요. 그러는 동안에 후보자는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철희 위원님도 계속 듣고 계셨어요. 그러면 이철희 위원님이 질의한 거나 마찬가지죠.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. 답변을 아니 저 당사자가 질의를 해야 그다음에 답변하는 거지. 그렇게 벽파적으로 하시면 됩니까? 아니 제가 보고자 너무한다고요. 저도 위원장 두 번 했습니다. 한 번 내본 적 없어요. 처음부터 드려. 네, 질의하세요. 위원장님, 청문회 제도가 시작된 미국에서 청문회를 히어링이라고 합니다. 예, 제가 청문 받는 건 아닙니다. 히어가 무슨 뜻입니까? 네, 하세요. 네, 히어가 무슨 뜻입니까? 아세요? 히어가 듣는 겁니다. 청문회는 듣는 자리라고요. 내가 국민학생입니까? 얼른 질의하세요. 국민학생보다 못하시잖아요 지금. 참. 편들 걸 편드세요. 예? 네? 원칙대로 하는 권한을 겁니다. 지키냐 제 권한을요. 예? 네? 히어링입니다. 히어링. 이봐요. 이봐요. 원칙대로 하는 걸 그렇게 비난합니까? 이봐요. 그런 얼른 질의하세요. 시간 갑니다. 아까운 시간. 예. 예, 질의하세요. 뭐 그렇게 시간 허비하려면 하시고요. 국회가 이렇습니다. 예.